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아, 좀 들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봄을 사랑하시는 분들. 찰나와 같이 짧게 지나가는 봄이라, 아, 이 순간 막 이 설레는 마음을 누려야 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봄에 이렇게 팡팡 피는 꽃들, 뭐, 수다스럽잖아요. 계절 자체가. 그럼 뭔가 사람이 좀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 안 보던 것도 들여다보게 되고, 행복도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 안에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발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언제부터 행복하다는 걸 느끼느냐 했을 때, 뭐, 저는 명언 수집가는 아니지만, 링컨 대통령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가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한 것 봐서는 뭐 거창하게 나라에서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행복은 내 안에서 어떤 모먼트를 딱 터트린 순간, 그 순간이 행복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 좀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우리 C채널에 굉장히 오랜만에 발걸음을 해주셨고요. 저랑은 처음 이렇게 종교채널에서 만나 뵙습니다. 배우 서태화님이 우리의 행복을 오늘 만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배우 겸 요리사로 살아가는 서태화. 곽경택 감독의 데뷔작 억수탕을 시작으로 영화 친구를 통해 이름을 알린 서태화. 국민 모범생 이미지로 등극했지만 배우로서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힘든 시기에 요리하는 행복을 알게 됐고,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배우 서태화의 행복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서태화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국민 모범생이었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면 네. 1년 동안 작품을 하나도 안 했어요. 대학교 선배가 소개시켜준 친구가 이제 곽경택 감독이었어요. 국가자격증은 뭐 저기 중식, 양식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료증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그 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관계가 되는 거고. 저는 사실 보면 행복해요. 아유, 정말요? 첫 번째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조급한 느낌이 없어요. 좀 여유로운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연예계 박자가 빠르잖아요. 네네네. 그 약간 저분을 보면 이렇게 엇박으로 느긋한 느낌이라 좀 힐링이 되고. 네네. 두 번째, 맛있는 걸 너무 잘해주시네. 먹어본 적은 없지만 눈으로 먹은 음식이 몇 가지인든지. 네. 친구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시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그 언제나 풍기는 이미지가 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오랜만에 발걸음 해주셨잖아요. 네, 여기를 굉장히 오래가 한 5년은 확실히 넘으셨던. 그렇죠. 게 제가 한 지 5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단독샷 받으시면서. 네. 우리 배우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오랜만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회복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오랜만에 정말 인사드립니다. 정선 씨가 5년 하셨다는데 그전에. 네. 제가 몰랐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 7년은 넘은 것 된 것 같아요. 5년 넘었고. 네.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배우 서태화입니다. 아, 정말 서태화 씨는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위 삼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러브콜 많이 오지 않나요? 별로요. 아, 그래요? 아, 의외로 소심하시네, 우리 어머님들. 아, 진짜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예능을 통해서도 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계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서태화 씨를 또 이렇게 드라마에서 매일 볼 수도 있고. 경고하겠는데 붙은 짓 하지 마. 내 말 무시했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게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그게 이제 1일 드라마라 그 끝난 지가 한 2주 됐어요. 그 그래. 진짜 엄청나게 호흡이 가빠르지. 예, 않았어요? 예, 예. 1일 드라마 120회를 한 6개월 동안 매일 이렇게 하니까. 아, 저는 정말 그 처음 해봤어요. 1일 드라마라는 거는. 아. 예, 드라마 자체에서 1일 드라마는 처음 해봤는데. 네네. 처음 경험에 없던 걸 해본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렇게 120회를 이제 계속 쭉 한다는 것도 처음 해봐서 120회. 정말 힘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치. 매일 아침 눈을 매일 뜨면. 보시니까 1일 드라마의 장점. 네네.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촬영장 분위기도 긴장감이 넘쳤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네. 다행히 우리 팀은 단 한 사람도 없이 감사하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진짜 요새는 그게
네. 1호가 될 수 없어. 막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다들 네. 사명감 갖고 일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숨가쁜 스케줄을 끝내시고 또 새 작품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새 작품의 예, 공연인데요. 아, 예. 예, 공연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월 16일 날 해요. 근데 특별하게 이번에 공연은 그냥 무대에서 여러분이 보는 연극 공연이 아니고 낭독 공연이라고요. 우와. 네, 거의 그러니까 보는 라디오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너무 좋다. 예, 예, 예. 그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연극인 복지재단의 네. 부이사장이 되면서 어? 와. 그건 아니고 강들 쓰셨다. 봉사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극인들을 위한 복지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지 기금 마련차 하는 아, 그런. 그러면 어떻게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낭독을 하면 성우처럼 라디오 극장처럼. 네, 라디오 극장인데 이제 관객들이 있어서 보는 거죠. 그걸. 재밌다. 네네네. 왜냐면 시선은 또 고정시키고 대본을 보지만 이 희로애락이 다 담겨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색다른 재미겠네요. 네네네. 그런 새로운 시도를 좀 좋아하세요? 저는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나가다가 네. 신장 개업 이렇게 써 있으면 꼭 들어가 봐야 되고. 진짜요? 네, 새로운 거 하는 걸 정말로 즐겨 합니다. 신선한데요. 네. 근데 느긋한 성격인 것 같은데 네. 또 굉장히 저돌적인 취향을 갖고 계시네요. 저돌적이지까지는 않은데 몰라요. 그걸 저돌적 신장경 들어가면 저돌적인 거죠. 그래요? 성격 굉장히 급해요. 느긋하지 절대 않습니다. 저는 가던 데만 가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익숙한 데 아니면 한 발짝을 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네, 저는 한탕 뭐 식당 가서 메뉴도 안 먹어봤던 거 위주. 대박. 그 네. 완전 모험이잖아요. 네네네네. 성공률이 있어요? 성공률이 꽤 됩니다. 꽤 돼요. 확실히 요리에 조예가 깊어서 그런지 뭔가 딱 촉이 오나 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률이 높은 게. 왜 높아요? 저는 똥손이거든요. 거의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서.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거의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아, 우리 서태화 씨 또 오랜만에 보시고 이제 힐링 토크 회복에서 오랜만에 보시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서태화 씨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 저분이 크리스찬이야? 라는 궁금증,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찬찬히 풀어볼까 합니다. 서태화 씨 하면 사실 뭐 워낙 유명한 영화 친구. 아, 네. Solution comes in two main pages. 와. 내는 아까 그 정도로 그치 뭐 다음에 네 범은 또 해보자고 달라든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 거다 아 에이, 진짜 씨 덕분이다 해 내가 뭘 모범생 캐릭터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 프레임 때문에 조금 네.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아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국민 모범생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 얼마나 부담스러웠냐면 네. 그때가 사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딱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진짜 탑 찍은 네, 그 딱 찍었다 작품. 정점이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었냐면 1년 동안 작품을 하나도 안 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그런 보통 보면은 그 이미지에 대한 특히 배우들은 그 이미지가 하나 딱 어필이 되면 그 이미지에 관한 역들만 쭉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겠다는 배우는 변신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네. 1년 동안 쭉 그걸 안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한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 그 최초의 패러디 영화 재밌는 영화 코믹 영화로 들어갔었죠. 되게 특이한 그죠? 그죠? 행보였어요. 네네네네. 네. 결과는? 결과는 참패까지는 아닌데 네. 반응이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게 우리가 당분간은 그 이미지로 좀 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왜? 이런 느낌. 아하.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모범생 이미지가 되게 강하긴 하세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일일 드라마에서는 네. 제가 유일한 악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네. 눈빛이 네. 어느 순간 딱 작정하면 되게 무서운 역할도 죄송하지만 이게 드라마니까 살인자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냥 예, 시청자로서 했었거든요. 네. 아, 네네네. 예, 스펙트럼이 되게 넓으신 분인데. 감독님들 사이코패스 잘할 겁니다. 저. 진짜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는 친절하거든요. 시작은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평범하고. 맞아요. 막 온화하고. 맞아요. 감독님들, 놓치지 마세요.
아, 근데 워낙 이제 공식적인 데뷔 년도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친구가 공식적인 데뷔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97년도에 억수탕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억수탕이요? 네, 억수탕, 목욕탕에 그렇죠, 관한 목욕탕. 얘기인데 코믹? 아, 코믹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일상적인 드라마? 네, 좀 네, 휴머니즘이 깔린 네, 드라마였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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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드라마. 어떤 계기로 영화를 찍으시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제가 미국에 91년도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했는데 네네. 제 대학교 선배가 너랑 같은 동갑이니까 친하게 지내라 하면서 소개시켜준 친구가 제 곽경태 감독이었어요. 와, 네, 시작부터 너무 세지 않소. 그때는 학생 때, 곽 감독, 그쵸, 네, 예. 학생 때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뉴욕의 NYU의 영화과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이제 음대 성악과 다니고 있었고. 네, 성악하셨잖아요. 근데 집이 걸어서 한 5분 거리였어요. 집이. 아, 그러니까 옆집이죠. 걸어서 5분. 그러네. 그런 정도면 뭐 브라더 네. 아닌가요? 그래서 그냥 뭐 매일 그냥 만나다시피 그러게, 하면서. 그것도 뉴욕에서. 뉴욕에서 그 친구 이제 이거 메이크업 수업, 네. 특수분장 수업 같은 거 할 때 제가 모델이 돼서 가서 그냥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쪽 있는 사람 되게 오래된 알았죠. 인연이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단편 영화 이제 졸업 작품 찍을 때 네. 그때가 이제 영창 이야기라는 군대 감옥 있죠. 네네. 영창 이야기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단편을. 아. 근데 이제 학생 때니까. 돈을 주면서 배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저 같은 맞아. 친구들. 아, 그러면 첫 데뷔는 낚이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머리까지 빡빡 깎았어요. 진짜요? 네. 대단하다. 그 미용비, 그 이발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발비. 그때 이제 친구끼리 단편은 그냥 뭐 이제 밥 한 끼 네, 먹고 맞습니다, 그냥 너무 하는. 아, 근데 진짜 거죠. 그런 네. 계기예요. 네, 그럼 네. 성악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우정이. 그렇죠. 저도 뭐 배우를 해서 연기를 해서 뭐 이걸 직업을 바꾸겠다 뭐 이런 생각 추억 네, 네. 없었죠. 네. 근데 엄청나게 잘하시던데. 아, 그거는 아, 모르겠어요. 봤죠. 아니, 그 자료 화면이 몇 개인데. 네. 근데 성악에서 연기로 전향하게 된 결정적인 뭔가 방아쇠는 있었겠죠. 있었죠. 있긴 네. 있었죠. 그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영창 이야기라는 거. 그게 한국의 무슨 단편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곽경태 감독이 이제 한국에 데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 데뷔 작품이 억수탕이에요. 네. 결국 낚여서 여기까지 네. 오셨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잘 낚이셨네. 아니 영화계 성악계에선 큰 손실일 수 있으나 네. 영화계에서는 월척이죠. 잘 낚이셨네. 아 그렇게 네네네.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억수탕을 찍으면서 그게 청룡영화상 뭐 후보에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또 섭외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뭔가 짜릿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각성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건 있었어요. 그쵸? 짜릿한 거는 네. 단편 찍으면서 네. 영창 이야기를 찍으면서 제가 어릴 때는 눈물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눈이 크시잖아요. 눈물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네. 무슨 뭐 옛날 코믹 영화 보다가 중간에 약간 슬픈 게만 나와도 막 울고 막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힘든데 울고 네. 어느 순간 눈물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영창 이야기라는 걸 찍으면서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와 영화라는 게 연기라는 게 이런 건가 네, 생각은 했었죠. 왠지 느낌은 성악도 감성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그렇죠. 많이 들어간다고 네네. 생각했는데 네네. 또 이렇게 와서 클래식 관련해서 얘기를 풀어놓는 분들 들어보면 거기도 참 혹독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경쟁과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혹독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야 저기도 보통이 아닌 세상이구나라는 건 느꼈지만 네. 어쨌든 영창 이야기에서 각성을 한 그 서태하 씨는 이제 연기자로서 뭔가 네. 좀 더 뚜렷한 비전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후회는 없으세요? 후에 지금 요즘은 없어요. 아. 예, 중간에는 뭐 다른 성악을 왜 괜히 포기하고 이걸 했다 이런 후회는 아니고 주변에서 아까워했을 것 같아. 별 크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성악도 이제 저는 합창단 생활도 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뭐 끈은 놓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후에 크게 후회한 건 없습니다. 그 성악은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 시작할 때. 고3 2학기 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맞아요. 사실은 보통 늦었죠.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클래식은? 여자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하고 남자들은 보통
중3, 고1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고3은 거의 드물죠, 사실. 그렇죠. 어른들도 네. 네. 너 왜 그래? 막 이럴 맞아요. 텐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터닝 포인트들이 몇 번 있는데 그게 다 그냥 제 뇌리에 그냥 한번 쑥쑥 들어올 때마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성악도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어른 성가대하고 같은 연합으로 성탄절 칸타타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제가 고1 때. 근데 지휘하시는 분이 성악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지휘하다가 저한테 아, 야, 너 목소리 좋은데 성악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고1 때. 근데 그걸 잊어먹고 그냥 무슨 성악이야. 뭐 성악이 뭔지도 잘 모를 때니까 쑥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3한테 그때 이게 쑥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이 들면서 그때 시작한 거죠. 근데 패스가 된 거예요? 학교에 뭐,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 합격을 해서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실력 해가지고. 있으신 거구나. 왜냐면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네네네. 네, 근데 누군가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준다는 네. 건 간극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결심과 인정 사이엔. 네네네. 근데 그게 간극이 없다는 건 재능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그 그쵸? 교수님이 좀 목소리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고1 때 알아봐 주신 네. 거겠죠. 행복하셨어요? 그 선택을 하시고 나서. 아, 그럼요. 그때는 성악이 아, 정말 그때 늦게 시작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에 완전히 몰입돼서 정 한 6, 7개월을 성악을 완전히 꽂히면 꽂혀서 그냥 또 그냥 막 예, 물불 안 가리시는구나. 아,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교회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뭐라 그래 할아버지 아버지 모태신앙이시구나. 그때부터 몇 대째 내려오니까 성골 못해, 못해, 예, 한 3, 4대 되는 네, 4대. 제가 재벌보다 가장 부러워하는 뿌리 깊은 모태신앙이시다. 저희가 1세대라 아, 예. 네,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겪어서 모태신앙 보면 되게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나름의 어떤 뭐 아니, 이제 애로사항은 다 있겠지만 그러시구나.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 성가대, 뭐 찬양 이런 쪽으로는 계속 노래에 관련된 뭔가가 있었네요, 늘. 그렇죠. 그 성가대는 계속 어릴 때부터 했었죠. 성가대 계속. 아, 그럼 그쪽에서도 뭐 성악하라는 얘기는 꽤 많이 들으셨겠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성악이라는 거는 뭐 거의 잘 몰랐어요. 성악이 뭔지를 사람들이 그런가? 잘. 네네네. 근데 그런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또 이렇게 각성이 좀 늦다라는 게 있다는데 서태하 씨 경우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좀 신실했나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모태 신앙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모태 신앙은 거의 한 물온도로 따지면 한 50도로 쭉 가잖아요. 아, 왜냐하면 환경이니까. 네네네. 나의 습관이고 네네네. 일상이니까. 네. 뭐 저도 계속 그랬죠. 계속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 그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가 오긴 온 적은 있어요. 아, 그것도 꽤 오래 됐는데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영화 시작하고 나서 아, 예, 다 친구. 커서 예, 아. 친구 끝나고 나선가 그때가 예, 끝나고 나설 거예요. 그 응봉동 쪽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 바로 옆에가 무학교회가 있어요. 무학교회. 예, 무학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창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는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네. 제주대 중등부 다니고 있을 때 네네. 교회에 네. 그때 처음으로 중등부 담임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 쫙 같이 지내면서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제주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까지 되시고 쭉 지내시다가 서울로 오셨는데 그게 무학교회였어요. 뜨거우신가 보다, 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응봉동에 이사 왔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가 오셨더라고. 야, 니네 집 옆에 교회야. 아, 또 옆집이에요? 정말 걸어서 10분 거리 이거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옆집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셨네요. 그런가 봐요. 아, 그랬군. 네. 아,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교회를 갔죠. 갔는데 이제 성가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저기는 내가 꼭 가 있어야 되는 자리 같은 느낌이 쑥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성가대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다시 또 뭐지?
단기 수련, 단기 제자 훈련 같은 거, 단기 선교. 이제 외국 가서 단기 선교하는 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좀 약간 느슨하게 이제 네. 이렇게 생활 환경으로 있다가 네. 갑자기 네. 단기 선교는 파병 같은 거잖아요. 예, 네, 맞아요. 파송된다는. 네, 네, 네. 그렇게 다니고 그런 식의 활동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네, 마련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틱한 뭐 반전이나 이런 것보다 딱 때가 되면서 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또 올라가고 이런 학습 과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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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가 네. 탄탄한 어린이네요. 너무 부럽다. 저희는 기복 신앙이 기본이라 기초가 탄탄한 이런 이야기를 사실 사람들이 원해요. 근데 좀 예전에는 네. 연예인들이 나오면 간증이 뭔가 드라마틱하고 막 환상적이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90년대 네, 초반쯤에 아마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저는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때 충분히 그 베이스가 도움이 되잖아요. 영향을 아, 그럼요. 주고. 네. 그죠? 판단을 내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막 엇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가도 네, 돌아갈 구석은 만들어 놓고 나가죠. 있죠. 돌아갈 구석은 네. 우린 끝도 없이 가거든요. 너무 부러워. 그게. 아, 근데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복이 있습니다. 굴곡이 네, 그럼요. 있고. 또 감성을 단련하는 직업이라 이 기복에 대처하는 것들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굴곡들도 하나하나 좀 나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이겨내시고? 그런 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너무 많고. 이제 우리의 숙제죠. 네, 그럼, 예. 그러니까요. 지금도 문득문득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 내가 배우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는 직업인가? 저도 아직도 해요.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 우리 쪽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를 평생 갖고 맞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슬럼프가 온다든지 뭐 내적인 슬럼프나 외적인 슬럼프나 여러 가지가 오죠. 그런 거 있을 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요리였거든요. 음식이었고. 요리가 그 산물이군요. 네네네네네. 아하, 어떤 사람은 운동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어떤 네. 사람은 그림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원래 요리는 좀 실력이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있었어요. 뭐 절대 미각이나. 아, 저희 외가 쪽이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외할머니 잘하시고. 있더라니까. 요리는 네. 뿌리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음식을 잘하시고. 그래서 그 이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사람이 음식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 맛을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서울 올라와서 혼자 있었고 이제 유학 가서도 이렇게 제가 해먹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친구들한테 해주면은 맛있다고 얘기를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둘씩 요리를 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서 요리를 했었는데 제일 처음 한 요리 혹시 기억나세요? 시도해본 거 있어요. 아직도 기억. 그거 왜 그게 나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게 있다니까요, 진짜 네. 인생의 처음 요리. 그게 정말 저한테는 환상 같은 그 추억인데 네. 어떻게 보이냐면은 제 3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기억이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네, 이런 거. 네, 어떤 거냐면은 그 저는 어머니하고 시장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엄마가 시장 가면 항상 쫓아가고 그래서 가면 맞아요. 순대도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이 뜬 그거 분홍 소세지. 분홍 소세지 사달라고. 네, 밀가루가 80%인데 그게 그렇게 맞아요. 좋았어. 네. 뭐 사달라 그러고 해서 이제 하는데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외식을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저녁은 거의 나가서 사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 중에 철판 구이 이런 거 막 고기랑 채소랑 막 넣어 막 잘 사셨네. 잘 사셨네. 아, 철판 들어가면 아니, 잘 그거, 사신 거. 그거는 굉장히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우린 생각도 못했어요. 철판은. 와우. 그게 굉장히 저 인상이 남았었나 봐요. 그 음식이. 또 퍼포먼스가 네, 있잖아요. 네, 철판은. 네. 그래가지고 시장 가서 엄마한테 숙주나물도 사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사달라고 그래서 막 프라이팬에 넣고 막 볶았던 게. 언제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때인데. 대박. 네, 그 렌지가 높잖아요. 네. 그걸 밑에 뭘 받치고 올라가서 그걸 볶고 있는 제 뒷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환상적인 알아요. 추억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진짜. 네, 네. 네. 그게 뭔가 네. 쭉 화면을 당겨가지고 네, 위에서 네, 네. 부감으로 누가 찍는 것 같은 느낌. 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얼마나 있어. 가능성이 있는 뇌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내 뒷모습을 내가 기억해. 그러니까요. 정말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추억 아니에요. 뇌 활용도가 어마어마. 근데 그래서 결국 성공했나요? 그 철판. 네, 그래서 그 반응까지도 기억나는 게 엄마가 먹어 뭐, 드시고 맛있다 뭐 요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배합하는 센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셨군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튜브에 최근에는 이제 올리지 업로드를 안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2년간 요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시키셨죠. 네네네. 그걸로 진짜 많이 화제가 되고 그걸로 또 TV 출연 요청까지 많이 쇄도했었죠. 네네네. 네. 그렇죠. 끝은 잘라버리고요. 잘지 않게 쓸겠습니다. 골뱅이 비빔국수. 이 양념장 이거 굉장히 진짜 맛있거든요.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게 된 계기는 그럼 슬럼프 극복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한참 후에. 후에. 아, 예, 취미로. 예예. 예. 그 우리나라 방송이 특히 예능이 처음에는 국방. 만드는 걸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맞아. 먹방으로 넘어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국방 할 땐 제가 많이 했었는데 먹방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유튜브도 그때는 한참 좀 이제 시작이 되는 상태고 막 이래서 야 그러면 이걸 내가 그냥 방송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 초창기 진짜 개인 방송을 이렇게 스타트 해주신 좀 드문 케이스예요. 연예계 네. 맞아요. 있는 거의 분 없었어요. 중에. 네. 네. 근데 진짜 그래서 2년이면 누적 포인트 어마어마할 텐데 그 팬들이 계속 업로드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근데 구독자 수도 한정돼 있고. 아, 그래도 아니, 늘리자면 늘릴 수 있는데 보니까 좀 그런 것보다 개인이 좋아서 한 취미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도 혼자 하시고 네네네. 다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로 제가 좋아서 내 거를 남겨놓자 그냥 올리자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시간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일이 되고 편집을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힘들더라고. 일이 되죠. 예. 이거는 부업이 아니야. 일이야. 그냥 세상에 부업이 없다는 말은 또. 아니 근데 진짜 그 일 쳐놓고는 너무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태화 씨 이미지에 막 갑자기 주짓수 이런 거보다 요리 이러니까 네.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1등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제가 듣기로 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네. 그건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 제가 요리를 이제 시작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했는데 네네. 친구들이 맛있다는 그러는데 그쵸. 똑같은 거를 어떨 때는 맛있고 어떨 때는 맛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봐야 될 때가 깊어진다, 왔다. 깊어진다. 네, 네,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막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트윗 같은 거가 이제 초창기예요. 그러면서 그 제가 한 음식들을 막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또 음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트친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트친이 되면서 이제 내가 요리를 하는 배우라는 게 조금 알려졌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요리 그 경연 프로그램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섭외 전화가. 그래서 오케이 해서 가서 거기서 1등 해서 이제 요리 방송들을 많이 하게 됐죠. 키친 파이터 최종 우승자 서태화 씨. 서태화 씨입니다. 거기에다가 보라에서 우승까지 주니까 이거는 참 감격입니다. 네. 아 정말 제가 가려왔던 게 이루어져서. 요리 그 1등한 메뉴가 뭐였어요? 그때 마지막 결승은 코스 요리였어요. 코스 요리. 그래서 에피타이저, 분식, 그다음에 뭐 디저트까지 해야 되는 건데. 프랑스 요리처럼? 네, 코스. 내가 에피타이저는 지금 잘 기억 안 나고 두 번째 본식은 대구. 그 대구 스테이크, 그 찐 대구 스테이크. 완전히 무슨 프랑스 식당 하고,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와. 그다음에 디저트를 이제 우리나라 수정과를 변형시킨 물이 없는 수정과. 물이 없는 수정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꽃감에다가 그다음에 시나몬 넣고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디저트 요금을 했던 적이. 너무 깊다. 요생남, 요리 잘하는 남자. 이제 요린이라는 제목이 요즘은 유행이잖아요. 저는 요린인데. 요생남이 한때 확 활개를 칠 때 그 안에 중심에 계셨어요. 그걸 만드셨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리하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면 어떤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요리하면서 제일 행복은 사실은 일단 제일 큰 게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그러니까 먹어주는 사람과. 예예예. 예, 예, 예.
소통인데 그 소통이 비롯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정선희 씨를 제가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네네네. 해준다 그러면은 뭐 알러지 있는 재료 있어요? 못 먹는 뭐 재료 있어요? 이걸 먼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되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그 배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관계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들이 예, 발전이 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좋거든요. 제 기억이 나요. 서태화 씨 그 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서태화 씨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바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요리 식탁. 요리바. 맞아요. 아일랜드 식탁.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손님처럼 맞아요. 맞아요. 앉았어. 이렇게 친구들 4명 정도가 맞아요. 셰프랑 소통하듯이 소통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얼떨떨해서 봤는데 그런 소통을 말씀하시는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군. 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몸소 재능을 살려 실천하고 계시는 게 많이 매기잖아요. 일단은 매겨라. 네, 일단 매겨.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냥 계속 매겨라. 맞아요. 뭐 그러니까 약간 네. 그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소통하면서 이제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언뜻 나오지 않겠어요? 서태하 씨 심지가. 아, 네, 뭐, 그 심지 뭐, 예. 안에 그 있는. 그분들도 그렇고 그죠? 저도 그렇고 네. 이제. 또 믿는 분들이 교류할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여러 방면들이 다.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겠네요. 재밌어요. 아, 제가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 사귀는 게 재밌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보여준 리액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리액션을 또 찰지게 하는 사람 막 또 먹이고 싶다. 아, 그럼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네. 맛이 없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좀 기억에 남는 맞아요. 에피소드 있으세요? 리액션 그렇게 리액션 잘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방청객이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방청객.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단 엄지 두 개 펴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럴 때 이제 정말 요리하는 사람 힘이 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후배들이 좀 있어요. 네.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건너 알던 사람 아는 사람인데 제 친구의 그러니까 진희경 씨 배우 진희경 씨 친구였어요. 네. 근데 제 친구가 한지승이라고 감독이 있는데 아, 네, 네. 둘이가 진희경 씨하고 한지승 씨하고 알아가지고 네. 얘기를 하다가. 아, 진희경 씨 복잡해진다. 진희경 씨 친구 되는 분이 영화 프로듀서 하는 분인데 네. 그분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아무도.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TV를 보는데 네. 제 프로그램을 많이 봤나 봐요. 아. 그 음식하는 거. 서태화의 누들샵이라고 요리 토크쇼를 제가 진행을 맞아요, 했던 적이 있거든요. 팔 잘 끓고 있습니다. 육수가 잘 나고 있고요. 호박, 미나리, 청홍고추, 표고버섯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꿈에 올릴 겁니다. 살짝. 이 면과 소스가 하나가 되게끔 에멀전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완성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희경 씨한테 같은 배우니까 너 저 사람 모르냐나 저 사람 음식 너무 먹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진짜? 했었나 봐요. 와,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진희경 씨가 한지승 씨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하게 됐죠. 와.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동생이 됐어요. 그분하고 네. 몸도 완전 건강해지고 대박이다. 거의 완치가 다 되셨고. 네. 어떤 음식을 대접하셨어요? 아, 저는 음식하는 버릇 중에.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좀 나쁜 게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 너무 진짜 좋다. 참 좋다. 참 좋은 사람이다. 네,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저는 아주 그냥 단품 너무 싫어요. 세트 이런 거 너무 그러니까. 좋다. 여러 가지를 네,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기억 남는 건 이제 연어 그라브락스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건 네. 어떤 요리인가요? 그 연어를 생연어, 그러니까 횟감 연어를 가지고 그 북유럽 음식인데 이게 절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설탕,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딜이라는 허브하고 후추하고 와, 이렇게 딱 해서 절여놓고 하면은 이제 연어에서 수분이 쭉 빠지면서 약간 젤리처럼 이 식감이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진짜 깊고 넓다. 아니, 배우를 모시고 이렇게 과반수 이상을 요리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요리는 또 서태화 씨를 지금의 서태화 씨를 만들어준 굉장히 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아, 예, 그 부분이니까. 아 근데 뭐 지금 맞네요.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배우 이제 셰프까지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으신 건? 네,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은 뭐 저기 중식 양식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료증들 쭉. 아 저는 자격증이 있으신 건 아니 아 하려고 그러는데 자격증 아, 국가 자격증은. 예, 자격증이 있으시군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이제 배우라는 이름으로만 불러드릴 순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갖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배우로서 서태화 씨 또 공연을 하시는 분으로서 코로나 19 때문에 공연 발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갈증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 것도 같아요. 예,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저는 거의 방송 쪽만 했었으니까 그쵸? 그 터지면서는 네, 저 공연 쪽 공연 쪽으로는 제가 좀 못 갔어요. 그럼 못 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정확히 제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 네. 이제 대학로에 있는 동생들한테 얘기 듣고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로 그러니까 쑥대밭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로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도 요즘에 조금씩 살아나긴 맞아요. 하는데 네. 야 그래서 정말 이게 그 재난기금을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이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 정말 맛있는 거라도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그렇게 되죠. 뭐 이렇게 좀 개그하는 들더라고요. 친구들도 공연하는 네.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진짜 초토화가 됐다는 거를 실감해요. 네. 네. 근데 또 그런 얘기를 듣고 현실적인 아픔도 있지만 배우로서의 갈증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경주마한데 그러니까 달려야 되는데 계속 가둬놓고 여기 있어봐봐가 1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주본능 같은 게 있을 것도 네, 같아요. 네, 네. 뮤지컬도 하시고 네, 뮤지컬 이런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러게요. 뮤지컬은 이제 좀 했었고 이제 성악하는 거 오페라 하는 거랑 뮤지컬이랑 발성만 다르지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그쵸, 뭐 그래서 네. 했었는데 뮤지컬은 이상하게 저는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라 그런 것 같아요. 아, 새로운 게 아니라. 네, 네. 새로운 장르를 찾아야겠. 군요. 네. 아,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 그러니까 아까 낭독회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TV나 영화 같은 걸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대학로 가서 그 연극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막혀버리니까 조금 답답한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나중에 또 제작이나 뭐 디렉터로서로도 서태화 씨의 모습을 보고 소개할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네. 아, 내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저도 모르게 뭐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아니 그 다음 말까지 끝까지 들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들어보죠. 네. 근데 아까 저는 뭐가 밖에서 쑥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쑥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누군가 같이 살 사람한테는 폭탄이 다름없겠네.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나는 배우를 안 하고 뭘 해야겠어. 막 이러면. 그래서 슬쩍 유튜브 드라마 하나 제작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온다니까. 근데 저는 아티스트로서는 이 쑥 들어오는 게 없으면 사실은 아티스트는 근간이 네. 사라지는 거거든요. 필요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드라마 뭔지 좀 알려주시죠. 낮술 식당이에요. 아, 낮술 식당. 그래서 이렇게 난처해하셨구나. 네. 아니 뭐 배우의 스펙트럼이 심야 식당 같은 그런 패러디는 아니고 오마주를 하는 아 오마주 그, 네네 네. 아 확실히 또 먹고 우리가 이제 네네. 나누는 것에 대한 네네. 관심 지금 서태화 씨가 꽂혀 있는 건 뭐예요? 지금 right now 지금 꽂혀 있는 거 아 네. 그러게요 지금 당장 꽂혀 있는 거는 지금 한 달 살기에 꽂혀 있어요 어디로 갈까 여행을 못 가잖아요. 네. 해외나 이런데. 그래서 어디 가서 한 달을 살까 뭐 이런 거. 여행. 그러니까 국내에서라도 여행을 어딜 떠나고 싶은 그런 거에 꽂혀 있어요. 많이 답답하시구나. 네. 근데 제가 듣기로 SNS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소통하신다라는 아, 얘기가 그거는, 있던데. 네. 네, 네. 그건 그냥 일상이지 꽂혀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아 그렇죠. 그 일상이죠. 옛날에 아까 그 트위터 초창기 할 때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이제 그 매일 필독하듯이 예 하듯이 써서 트위터에 올렸던 거 네. 그게 있고 요 지금까지 하는 거는 그냥 주일에 한 번씩 네. 내가
가까운 지인들한테 성경 말씀 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는 거. 근데 그거 저도 해보고 받기도 하는데 그거 네. 보통 일 아니에요. 아시죠? 네. 왜냐하면 단톡방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톡으로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근데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 네, 그게 아마 그 자체가 아마 작은 예배 행위가 아닐까. 아, 네. 저도 그 네. 생각은 네. 동감합니다. 저도 주중에 이렇게 북클럽 나눠가지고 만나지 네. 못하니까 네. 하는데 네. 어떨 땐 되게 힘들어요. 귀찮은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또 몸이 일으켜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일으켜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누워서 보시는데. 아, 그것도 예배의 네. 형태인 거예요. 네. 많은 형제들, 자매들과 교류하고 나누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서태하 씨가 바라는 기도 제목이나 또 우리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서태하 씨의 그 갈증을 아시면 더 기도가 잘 되실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은 지금 저희 부모님 건강하게 네. 어차피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좀 그치. 건강하게 계시다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이 제일 힘든 거구나.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좀 평범하게만 좀 해달라. 제일 어려운 건 줄 아니까 기도 제목이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네네네. 같아요. 사실 근데 평범하지 않은 직업군에 있는 분이 하는 기도라 더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 일상을 일상처럼 살아낸다는 건 참 많은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네. 저도 제가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한 그 일상에 맞아요. 하나님 발자국이 제일 많이 찍혔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잃어보기 전엔. 네. 그렇게 비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비범하게 막 했는데 아니 그 참된 기도를 아신 것 같아요. 이미 정말 찐을 알아버리신 분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 근데 뭐 막 재능이 많으셔서 그게 참 근데 좋은 쪽으로 아마 비범한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쵸? 예. 호기심이나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태화 씨랑 이야기를 나눈 분들은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좋은 바람을 맞은 느낌. 되게.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바람을 맞았다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만난 느낌. 예.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연 현상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저도요. 바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바람은 표정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네. 그 바람 같은 분이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 기분 좋은 바람이 느껴졌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또 한 5년 뒤에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계속 계세요. 이 자리에. 예, 예. 밀어내지 않는다면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